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MySQL을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MySQL을 제어하는가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그것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요걸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잖아요. 파일로. 그두 가지를 결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그 다음에 배울 거예요. 순서 아시겠어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법부터 우리 살펴봅시다. 자, MySQL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 현 시점에서 그거는 이제 노드 MySQL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설치하면 되냐면 npm install save 그리고 node-mysql 하고 엔터를 치시면 노드 MySQL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설치하셨으면 노드 MySQL이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뭐 GitHub으로 가시건 npm으로 가시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GitHub이 나왔네요. 그럼 요걸 클릭해서 노드 MySQL의 GitHub의 홈페이지로 일단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a pure Node.js JavaScript client implementing the MySQL protocol. 즉, MySQL과 통신하는 방법을 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와 Node.js로 만든 클라이언트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서버는 정보를 응답해 주는 쪽,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청하는 쪽이죠.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은 MySQL 서버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은 누구에게 정보를 응답하나요? 제공하나요? 바로 웹브라우저로 우리 웹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는 우리의 자바스크립트의 애플리케이션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버인 거죠.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MySQL을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하는 방법, 그 중에서 이 노드 MySQL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예제를 보면 돼요, 예제를. 그리고 뭐 복잡한 것들은 지금 우리 수업 단계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한 것들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선 제일 앞쪽에 있는 여기 있는 MySQL 요 부분은 이제 MySQL이라는 이름의 모듈을 읽어오라 이런 뜻인데 이것이 저 MySQL 이름의 모듈이 node-mysql이라는 이름의 모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변수에 담고 그 변수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은 객체인데 MySQL 객체인데 그 객체가 갖고 있는 create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생긴 객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인자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호스트, 즉 MySQL 서버가 어디에 있는가, 같은 컴퓨터에 있다면 로컬호스트, 만약에 다른 서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 주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다 opentutorials.org라고 입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저는 이제 접속할 때 사용할 유저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루트를 쓰니까 루트라고 쓰시면 되고 패스워드는 저랑 똑같은 분들은 16개라는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O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O2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커넥션을 할수 있는 커넥션이라는 변수를 얻게 되는데 저 안에 이제 커넥션 정보를 담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커넥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onnect.query를 하게 되면 이 connect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접속, 바로 요거죠. 요 접속에 해당되는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query, 즉 질의를 보내게 돼요. 그때 사용하는 이 명령은 요겁니다. select가 뭐였죠? SQL이었죠. SQL문을 여러분이 서버로 전송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저 SQL문이 전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버에서 저걸 받아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그 작업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우리의 그 Node.js로 응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MySQL 모듈이 여기 있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호출시킬 겁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의 그 변수를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할 건데 첫 번째 자리에는 에러, 두 번째 자리에는 행들, 세 번째 자리에는 이 컬럼들의 목록을 보여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커넥션을 끊어서 접속을 끊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한번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코드를 일단 카피해서 접속에 대한 초기화 부분을 살펴보죠. 자, 우선 저는 그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mysql.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copy and paste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localhost는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 그리고 여기는 루트, 그리고 여기는 11111, 그리고 여기는 O2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소스 코드에다가 ID 패스워드와 같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는 별도의 파일을 빼고 그 별도의 파일은 버전 관리라든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든지 이런 거에 이런 목록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서 우리가 소스 코드에는 이 어떤 기밀한 정보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수업의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테크닉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요거는 임시적인 처리해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코드가 딱 실행이 되면 커넥션이 일단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한번 실행을 일단 시켜볼게요. 자, 노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mysql.js하고 엔터를 땅 치면 뭐 아무런 에러가 안 나면 잘 된 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거를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로 바꾸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아시겠죠? 에러가 아무것도 안 나면, 아무런 말도 없으면 그럼 잘 실행된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Ctrl C를 누르면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클로즈를 안 시켰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요걸 한번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 그대로 쓰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보면서 슬쩍슬쩍 보면서 타이핑을 해나갈 건데 여기 있는 커넥션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를 콘으로 바꿀게요. 자주 쓸 거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죠. 자, 콘 그리고 우리가 저 커넥션에 대해서 이렇게 접속한 서버에 대해서 쿼리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자로는 보시는 것처럼 SQL문이 들어가는데 좀 길어지니까 저는 별도로 SQL이라고 하고 select 별표 from 그리고 topic을 할 겁니다. 우리는 topic이잖아요. 우리의 테이블은. 그 다음에 SQL을 여기다가 착 갖다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인자로는 이렇게 함수를 전달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함수를 전달해야겠죠? 자, 여기다가 func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함수를 보니까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이름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에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에러 부분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만약 에러가 있다면 콘솔 로그로 에러를 출력하게 이렇게 했고요. 에러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콘솔 로그로 로즈의 값을 출력해보고 콘솔 로그로 필드의 값을 출력해보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아이구야, 너무 기네요. 경로가. 자, 노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mysql.js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쭉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실행한 결과 로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거는 뭐겠어요? 바로 얘가 실행된 거죠. 이제 우리가 전달한 이 SQL문이 서버로 전송되고 그리고 나서 처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요 함수가 나중에 콜백 되는 거잖아요. 실행이 되죠. 그때의 MySQL 노드 MySQL이라는 이 모듈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을 인자로 전달하게 되는데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들어오고 에러가 없으면 이 로즈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면 자 로즈에는 보시는 것처럼 로우 데이터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요 바깥에 대괄호가 있는 걸 보니까 실제 데이터는 요렇게네요. 요거 데이터 하나 그리고 요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데이터 또 하나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로우즈가 가지고 있는 저 로우즈는 배열이고 그 배열에 각각의 원소들, 각각의 값들이 행 하나하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필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니까 필드는 보통 컬럼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실행시킨 저 이 실행 결과에 어떤 컬럼들이 존재하고 그 컬럼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접속이 끝나면 우리가 con에서 end라는 것을 해주면 접속이 끊기게 됩니다. 예,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요거를 노드 데이터베이스 MySQL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쭉 실행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저는 Ctrl C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접속이 제가 명시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자, 이해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노드 MySQL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MySQL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틀을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 각각의 명령을 자바스크립트로 실행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